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임상영양사 제지영입니다. 제가 설명드릴 치료식은 저전사식입니다. 저전사식이란 찌꺼기를 덜 만드는 식사를 의미합니다. 즉, 섬유소 함량이 높거나 우유나 고기의 결체 조직처럼 섬유소 함량이 적더라도 대변의 양을 늘리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식사입니다. 주로 대장 수술 전후 부분적 장폐쇄 환자, 식도 및 유문부에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게 음식물로 인한 스텐트 막힘을 예방하고자 저전사식이 필요합니다. 저전사식은 식이섬유소 함량을 1일 8에서 10g 이내로 조절하는 식사로 수술 후에는 보통 죽 저전사식이 제공되며 흔히 먹는 흑미, 현미, 보리 등의 잡곡과 콩류에는 섬유소 함량이 높아 흰죽이 제공됩니다. 국은 국물만 제공되며 반찬은 소화가 쉽고 부드러운 것 위주로 제공됩니다. 어육류차는 달걀, 두부, 생선, 새우살 등을 이용하고 육고기는 다져서 제공합니다. 완전히 소화되지 않아 장에 찌꺼기를 남기거나 수술 부위에 끼일 수 있는 조개류, 멸치, 오징어, 낙지, 쭈꾸미 등의 질긴 해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채소찬 또한 부드러운 채소를 푹 익힌 후 다져서 제공되며 물김치는 건더기를 제외한 국물만 제공됩니다. 조직이 질기거나 섬유소가 많은 콩나물, 고사리, 미나리 등의 채소나 해조류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고 조리시 강한 향신료나 조미료, 깨 등은 사용하지 않으며 튀김 전류는 제한하여 제공됩니다. 생과일 또한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점심 간식으로 무가당 주스가 제공됩니다. 밥 저전사식은 쌀밥과 볶은 배추김치를 다져서 제공하며 반찬은 앞서 말씀드린 죽 저전사식과 동일합니다. 이렇게 제공된 식사는 소량씩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앞에 식사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영양 상담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.